박정희 대통령 뉴욕 기념사업회는 12일 퀸즈빌리지 샘물장로교회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4주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기념식에는 홍종학 회장을 비롯해 초청 연사인 이명선 박사, 김정광 이사장, 남신우 대표 등 내빈과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 뉴욕 기념사업회 홍종학 회장은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라며 점점 고 박 대통령의 업적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기념관입니다. 그걸 다 지우려면 산림도 없애야 되고 경북고속도로도 없애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점점 그분의 업적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자 오늘 탄신 104주년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한국 경제가 어렵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세대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포옹하고 있다며 홍 회장은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의 뜻을 후세에 알리는 일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. 기념사업회는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, 작곡한 나의 조국을 힘차게 부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조국의 자유민주통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염원했습니다.